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중심으로 홍익의 정신과 공생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국학원입니다. 오늘은 단기 4354년 3월 1일 김인현 독립운동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우리 한국인의 정신문화 부흥과 K-스피릿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3.1운동 함성으로 K-스피릿을 살려라라는 주제로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학원 자체 행사로 진행하며 3.1절 유튜브 국학원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저희 행사는 전국 온라인 릴레이 태극기 목과 축하 공연, 국민 의례, 국학원 설립자 메시지 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국학원은 해마다 전국 17개 지부와 30여 개 시군구 지역 국학원과 함께 3.1절, 광복절, 개천절의 3대 국경일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대 국경일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홍익 정신으로 국권을 살려 올바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수많은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을 이겨내는 중심에는 항상 국권이 살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국권을 깨워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팬데믹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일 3.1절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민족 정신이 깨어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지역명을 꼭 넣어서 힘내라 대한민국 만세 등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고 참여 인원이 많은 지역은 지역 국학원으로 기념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3.1운동 발굴의 투쟁 정신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릴레이 태극기 만세 운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온라인 태극기 만세 운동은 102년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고 조화와 화합의 광명의 함성으로 우리의 혼을 깨워 나와 우리 지구촌 모두의 공생을 기원하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 세상 끝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 독립만세운동의 성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만세 소리는 우리 모두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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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행사에 앞서서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이번 축하 공연은 광주광역시 옥토아동센터의 학생과 광주국악원 등에서 보내주신 태극무 공연을 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멋진 태극무 공연을 해주신 옥토 아동센터 학생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일투쟁에 참석하신 우희영 여사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어린 14살의 학생으로 독립운동에 참석했던 우희옥 여사는 그 가족이 3대에 걸쳐서 독립운동을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몇안 되는 여성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시고요. 지금은 병석에 누워 계시면서도 당시에 그 내용을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4살. 나는 소녀였고 독립군이었다. 그때 내 소원은 단 하나.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거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우리나라 만세. 저희가 새로운 시대의 광복군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시흥고등학교 일치형제 김종영 올림. 네, 조동영 군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올해 96세의 오이용 여사는 친일 잔재 청산과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염원한다는 그 간절함이 그 인터뷰 내용에서 전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 행사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영상의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재창.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국헌보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념! 바로 다음은 국학원 권나은 원장님의 3.1절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02주년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102년 전 오늘은 우리 민족의 간절한 독립의 염원을 담아 큰 외침으로 하늘과 땅을 흔들었던 날입니다. 그날의 3.1운동은 우리나라를 넘어 동양 평화를 위한 공생의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바로 홍익정신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저는 3.1운동의 공생, 홍익정신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3.1운동의 의미는 인류의 공생, 공존의 세계 평화 정신의 부활입니다. 선조님들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의미를 이어받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의 중심 철학인 천지인 정신, 홍익 인간 정신을 회복하여 우리의 얼과 정신이 깨어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한군 탈립하신 일지 이승원 총장님께서 음성으로 보내주신 3.1절 기념사를 함께 뵙겠습니다. 남과 북 해외에 계신 8천만 한길의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기 4354년 서기 2021년 올해는 3.1운동 102주년에 드는 해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의료원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대한독립만세운동으로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독립의사를 전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반드시 그 정신과 가치를 알아야 하는 의미 깊은 날입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이 단합하여 극복해야 할 정신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은 국민의 단합된 애국심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며 평화 공생을 실천하는 홍익정신의 그 가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한민족의 방만년의 역사와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과 단합으로 펼쳐진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군조선 이후 삼국시대 이래로 외래 정교와 사상으로 인해 위대한 정신과 역사를 잃어버리고 외세의 침략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당파싸움과 4대 사상으로 국력이 쇠약해지고 분열되어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지만 제정신을 잃은 탕관 오리에 의해 백성은 비폐해지고 중심을 잃은 나라는 다시 분열되고 힘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어지러운 정치와 타락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인내천 사상을 앞세운 동학운동이 일어났으나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권력자들은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여 백성을 학살하고 단합하였고 결국 일찍이 문호를 개방하고 단합된 힘으로 뭉친 일본에 의해 36년간의 치욕스러운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3.1절은 의료원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 있던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지키고 나라를 일으켜 세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불의에 항거했던 위대한 날입니다.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은 홍익정신으로 당시 전세계 3분의 1의 식민지에서 비폭력 좌우운동이 일어날 만큼 세계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국을 되찾았고 후에 독립기념관도 세웠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유일의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지는 6.25라는 동족 산장의 끔찍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잿더머가 된 나라에서 세계 10위 경제력과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 국민 행복지수 최하위,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등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습니다.
진보와 보수 이념과 빈부격차, 지역과 종교 갈등 등으로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멸인가 공생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공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생의 스피시고 외래 문화의 식민지에서의 독립과 인성이 회복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홍익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워졌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그 가치를 알 때 지금의 혼란스러운 시대에 세계를 이끌어 나갈 모범 국가 정신 지도국이 될 것입니다. 3.1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뒤새기는 오늘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살아있는 홍익정신으로 나라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겠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민족의 위대한 철학인 홍익정신, 공생의 가치로 서로 화합하고 공생운동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에 희망이 될 것을 약속합시다. 감사합니다. 단기 4354년 3월 1일 다음은 김인현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언서 낭독은 민족대표 33인의 혼을 담아 전국의 17개 시도지부 국학회원들이 릴레이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상승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조선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배다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한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이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려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각각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각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해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어람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내쫓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소설과 일본의 강제의 경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서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허용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니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정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운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해의 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 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돌다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펼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외침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1년 3월 1일 네, 전국의 국학회원들이 참여하여 독립선언서를 릴레이로 낭독하니 더욱 의미 있고 뜨거운 함성이 마치 그날의 열기로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열기가 국학으로 광명의 빛으로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어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어록을 통해서 독립의 투혼과 21세기 정신문명을 주도할 위대한 한민족의 흔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아닌 그 정신을 기반으로 한 문화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임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백범 김구입니다. 나는 만약 하늘에 하느님이 계셔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부르시면 나는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질문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의 침략을 받아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해 할 만큼의 넉넉함과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합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내 것으로 문화의 근원이 되고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당군의 이상이 이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다음은 국학원 학술이사이신 우대한님께서 성명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3.1운동 함성으로 K-스피릿 살아나라. 3.1운동 102주년에 즈음한 대국민 성명서. 당기 4354년 서기 2021년 올해는 3.1운동 10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여 년 전 일본의 식민지배에 있던 우리나라는 평화와 화합의 홍익정신으로 나라를 되찾고자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거족적인 3.1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3.1운동 당시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의 국가가 제국주의의 희생이 되어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3.1운동 정신은 이러한 국가들에게 비폭력 저항운동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던 간디의 인도 저항운동과 중국의 오삼 만세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의 기본 정신은 제국주의 국가의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침략에 대항한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은 비단 우리의 독립만을 위해서 벌인 거사가 아닙니다. 기미독립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을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으로부터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며 동양평화를 통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 평화 정신을 구현하는 화합의 정신이 기미독립선언문 말미 공약 3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이러한 3.1 만세운동의 정신은 한민족의 홍익정신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정신과 비교하고 대립하는 정신이 아니고 모든 국가와 인종, 종교를 모두 포용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철학, 인류와 지구의 희망과 평화를 줄 수 있는 21세기의 위대한 정신문화가 바로 우리 한민족 위대한 철학입니다. 동양 평화가 세계 평화로 가는 계단이라고 선언했던 3.1운동 정신은 일본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며 존중하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이웃한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중국은 서로 협력하면서 공존해야 할 운명임을 100여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미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3.1운동 정신은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과는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거나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주장 논란과 중국의 동북공정의 연장선인 소위 김치공정, 한복공정, 국적공정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큰 교훈을 얻어왔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인류에게 준 교훈은 국가 간 인종 간의 화합과 평화구현 정신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나아가 서로 간의 협력과 존중이 결국 모든 국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국민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과 평화의 아시아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의 모범이 되는 평화로운 아시아를 만들자고 말입니다. 그것만이 102년 전 이 땅에서 피 흘리며 서로 가져갔던 우리의 선조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3.1 만세운동 102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국학원 활동가와 회원 일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공생의 대한민국, 공생의 아시아를 넘어 공생의 세계로 가는 큰 발걸음에 모두 함께 나서기를 기대하며 엄숙한 시대적 역사적 책임감으로 일본과 중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일본은 더 이상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비롯한 피해 당사자 국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죽음보다 더한 극한의 고통을 당한 당사자들에게 진정한 사죄와 무한 책임의 자세와 마음으로 대하라. 둘,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위안부가 공식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중단하라. 그리고 일본은 정치적 목적 내지 견해를 가지고 학계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셋, 중국은 3.1운동 당시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동양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일본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함께 벌이며 저항했던 역사를 상기하라. 넷, 김치와 한복이 중국 문화라는 등 윤동주 김연아가 중국 사람이라는 등 소위 김치공정, 한복공정, 국적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켜온 독창적인 문화를 존중하라. 다섯, 동북아 3대 주요 국가인 대한민국과 일본, 중국은 동양 평화의 주역이 되어야 하며 인류 평화의 디딤돌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평화의 기본 조건은 존중과 화합임을 명심하라. 지금부터라도 일본과 중국은 대한민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공경의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단기 4354년 서기 2021년 3월 1일 3.1 만세운동 102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국학원 활동가와 회원 일동, 네, 국학원은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문화를 되살려 광명의 공생문화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희망하며 성명서를 낭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102년 전에 선조들의 뜨거운 심정을 떠올리며 민족혼을 깨우는 마음으로 3.1절 노래를 다 같이 재창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단기 4354년 3.1운동 102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K-스피릿 살아나라 라는 염원을 담은 3.1절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